약간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야, 그거 달러 미국 돈인데 그럼 미국에서 더 찍어서 갚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네.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은 미국 이제 예를 들면 그 이제 그거를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연방 정부가 나중에 이제 채권이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미국 사람 안 사요. 그 미국도 민간인들도 미국의 가치가 없는데 미국 뭐 얼마나 애국한다고 그걸 사겠어요. 손해를 보면서 안 한단 말 안 하거든요. 그러면 생각 이론적으로 보면 미국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는데 연방 그 연준이 다 사줘야 돼요. 그렇죠. 지금은 법률상 바로 1차 시장에는 못 사요. 2차 시장에서 살수 있는데 연준이 지금도 꽤 가지고 있긴 한데 그럼 남들이 볼 때, 아, 그래? 니들 그냥 발행해서 니들끼리 하고 그럼 그걸 가치를 믿겠어요? 안 믿죠. 완전히 종이쪼가리죠. 이게 이 금융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이건 순식간에 확산이 되거든요. 이 신뢰가 무너지면 이게 기다리질 않아요. 그럼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미국 과거에도 역사적으로는 추구심 로마 제국부터 많은 제국들이 무너진 거는 대부분 재정이 붕괴돼서 무너진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이제 어떤 그 일부 전문가들이나 정치인들은 사실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거든요. 이게 이미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제가 뭐 책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냥 개인적인 궁금증 중에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알기로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높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배웠던 상식으로는 어쨌거나 국가 신뢰도면에서 미국이 더 높은 거고. 근데 보통은 이제 리스크에 대비해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신뢰도도 신용도도 떨어지는데 금리 더 낮아. 근데 미국은 신뢰도 높은데 그냥 높아. 그럼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모든 자본이 유출이 간다. 되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아,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외자가 다 빠져나가야 되는데, 왜 여기 아직도 있느냐? 그렇죠. 이게 뭐냐면, 실제로 보면 근데, 우리나라 이제 통계적으로 잡히는 외자라는 게, 이거를 이렇게 직접 투자 명목으로 들어온 돈도 있고, 그건 쉽게 못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 장기적으로 묶인 돈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 지난달에 이제 그 기재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단기 외채 비율이 무지 낮더라고요. 우리나라.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많은 위기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위기고 여러 가지인데 지표상으로 보면 그나마 단기 외채 비율이 되게 낮다. 라는 게 그나마 좀 좋은 점이에요. 사실은.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이제 그 소위 포트폴리오 투자에 채권시장에 들어와 있는 투자들은 그 애들은 뭐 바보라서 그냥 있겠어요. 근데 뭐냐면은 이거 있어요. 이제 단순한 금리 차이 때문에 빠져나갔지만 금리 차이를 보상하고도 예상되는 수익률이 더 높다. 그럼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거는 한국 기업의 무량한 주식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보상하니까 이거 돈 빼서 어떻게 다른 데 투자해야 되는데 다른 데 투자해도 이거만큼 안 할 것 같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그건 투자자 판단이죠. 그럼 이런 상황이 뭐 장기적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예를 들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한국의 그 경제 상황이 지금 우리 한국 경제의 최대 문제는 이제 부채 문제잖아요. 이제 그 가계부채도 너무 높고 그 사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로 보면 한국이 넘버원이에요 지금. 기업 부채도 사실상 중국 이어서 2위예요. 뭐 숫자상으로 보면 홍콩이 1위라고 해요. 홍콩도 중국이 1위니까. 그럼 뭐 지금 기업 부채도 오히려 97년에 외환위기 때문에 지금 비율이 높단 말이에요. 세계 2위예요. 그러니까 거대한 부채 국가죠. 한국은 지금 제가 볼 때는 한국 경제 최대 위기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부채 때문에 이제 금리가 1, 2% 조금만 올라가도 그냥 압박을 받는 거잖아요. 그쵸, 기업이고 가계고 지금 그쵸. 다 고민스럽고 말하자면. 근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연준이 금리를 올리느냐 마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거는 그냥 아주 그 현상적인 고민인 거고 본질적으로는 부채 문제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의외로 보면 이제 그런 고민은 별로 안 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탁 떠넘기고 이러고 있어서 저는 좀 이제 그게 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가장 최근에 등장한 화폐 같은데 이제 비트코인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비트코인 항상 나올 때 하는 얘기가 이제 야, 그 달러는 정말 종이 쪼가리고 무한정 찍어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신뢰할 수가 없다. 근데 예. 비트코인은 더 이상 생산이 불가능하다. 가치가 보존될 수 있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추후에 이제 뭐 달러를 대체할 위협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즘에 저도 이제 책 쓰고 나서 그런 질문을 제 주변에서도 그런 질문을 받는데 뭐 비트코인 투자하신 분들도 있고 아무래도
이게 이제 좀 역사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비트코인이 등장한 시기가 2008년도 금융위기가 이제 발생한 이후에 이제 비트코인을 처음 제안을 한단 말이에요. 그 아직도 지금 그 사람이 실제 누군지는 잘 모르잖아요. 이제 그냥 뭐 이거 근데 나 그 의미는 뭐냐면은 기존의 그 미국의 어떤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 어떤 제국이었잖아요. 금융의 최중심지인 그 금융의 본산인 맞아 미국에서 그런 위기가 발생해서 어떤 그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어디를 피고 나오 그런데 대한 어떤 분노의 표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말하자면 그 어떤 타락한 거죠. 말하자면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또 금융 그 시스템 금융 회사들. 얘네들한테 과연 믿고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그런 의문이 드는 거잖아요. 그 당시 보면은. 그 얘네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국가하고 금융기관이 다 배제하고, 우리 순수한 우리 개인들끼리, 우리 시민들끼리 연대해서 카페를 만들어서, 그냥 우리끼리 하자. 이거에 말하죠. 약간 지역 카페 이런 느낌. 그렇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빼고, 그건 이제 글로벌 수준에서 그냥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 그런 거 그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정부주의자예요. 어떻게 보면 정치철학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미국 위주의 질서에 약간 반하는 그렇죠. 움직임이군요. 그럼요, 그럼요. 근데 그게 옛날에 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그 소위 자유주상주의 영어로 리버테리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그 자유주의자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시키는 약간 그런 이념이 오래전에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하이에크라는 경제학도 그렇고, 뭐 프리즈만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게 오래된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의 그 정치 사상 쪽으로도 보면 그렇고, 저는 약간 그런 맥락 속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보면 국가 니들 못 믿겠어. 금융회사들 니들 못 믿겠어. 그러니까 사실 그때 당시에 분노를 그렇게 할 만하죠. 말하자면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니들끼리 엉망으로 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세상을 흔들 어지럽게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화폐가 뭐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 그럼 화폐냐? 그렇죠. 화폐냐. 근데 우리가 보통 교과서적으로 뭐 정의를 하더라도 화폐의 기능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계산 단위 기능이 있어야 되고 계산 단위가 되죠. 둘째 교환 수단이 돼야 돼. 그렇죠. 그다음에 가치 저장 수단이 돼야 돼. 근데 비트코인이 그럼 글로벌이 또 아니면 어느 특정 지역에서 계산 단위로 쓰일 수 있느냐? 근데 계산 단위로 쓴다는 거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예를 들어 우리끼리 같이 결정할 수 있어. 우리 자 여기 몇 명 있는 사람들끼리 친구들끼리 야 열 명 모여서 우리 자 우리 비트코인 아니라 무슨 하나 만들어 놓고 아니 뭐 종이적으로 하나 찍어서 우리 화폐를 쓰자. 우리끼리 결정할 수 있어요. 거기서 계산을 하고 자 교환 수단을 오케이 이거 쓸 수 있고. 그 합의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정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론상으로는. 근데 그 규모가 커지면 훨씬 이제 그 범위가 커지는 거죠. 그쵸. 예를 들면 그게 지역 화폐가 되고 어떤 특정 국가의 화폐가 되고 아니면 글로벌 세계 화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그걸 누가 그러니까 그걸 믿는 사람들끼리는 거래를 할 수 있어요. 그 커뮤니티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커뮤니티가. 초기에는 이제 그 아주 열광하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 이념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일정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됐어요. 그분들끼리는, 그럼 우리가 얼마든지 뭐, 저기, 뭐, 계산 단위를 쓸 수도 있고, 교환 수단을 쓸 수도 있고, 가치 저장수단을 쓸 수 있어요. 거기서는 유효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국가적으로 확산이 되겠는가? 그게는 국가 권력이라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국가 권력이 그걸 놔두겠어요? 안 놔두죠. 안 놔두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면으로. 국가 권력하고의 충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국가 권력이 이거를 야 그럼 너희들 법정 통화라도 쓰이게 해주고 아 그래 그걸로 세금도 내게 하고 민간 간의 거리도 다 인정해주고 절대 안 하죠. 안 하죠. 어느 국가든지 모든 국가 그건 인용과 관계가 없어요. 국가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권력은 제가 볼 때는 군사 권력. 그렇죠? 군사력이 없으면 안 되죠. 그다음에 화폐 권력이에요. 이걸 놓치는 순간 더 이상 국가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의 이념은 기본적으로 국가 권력과의 충돌이다. 그럼 국가를 뛰어넘을 만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느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죠. 불가능하죠. 그러면 화폐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그걸 인정하는 커뮤니티 내부에서는 화폐로 기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화폐는 정치의 문제인 거예요. 정치의 문제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 그런 근원적 한계가 있다. 이게 뜻은 제가 충분히 그 얘기를 네.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걸 제도화하기에는 좀 한계가 네. 있는 거다. 네. 그러나 네.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그러면 화폐가 아니면은 그 비트코인 쓸모가 없는 거냐? 네. 그건 아니에요. 자산으로서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산으로서. 그러니까 네. 화폐와 자산은 개념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네. 네. 그건 대부분 비트코인에 투자한 분들이 내가 이걸 화폐라고 화폐이기 때문에 투자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가치가 가격이 올까 봐서. 네, 그렇죠. 그건 자산으로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종의 비트코인이나 이제 요 새로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자산의 어떤 그 범주가 생긴 거잖아요. 소위 뭐 코인이나 이런 네. 것들도 보면은 여기서 신뢰를 많이 얻는 그 그룹에서 그래도 그 선두주자나 신뢰를 얻는 것들은 자산으로서의 지위를 얻는 거예요. 그럼 뭐냐? 가장 비교할 수 있는 게 네. 저는 이제 일종의 그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다. 금인 거예요. 금도 지금은 화폐가 아니에요. 네. 그러나 금값 계속 오르잖아요. 네. 자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화폐는 아니지만 네. 예를 들면 그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질 것 같아. 달러 네. 가치도 오르고 네. 우리 원화 가치도 네. 인플레이션도 되고 뭐. 네. 그럼 거기에 대한 이제 자기가 가치 저장을 가치를 보호받기 위해서 우리가 금을 사기도 하고 금 투자도 많이 하잖아요. 말하자면 네. 지금 네. 일종의 그런 성격의 자산이다. 자산으로서는 일부 네. 일부는 가능하다. 그래서 그러나 다만 아직도 가격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일종의 벤처 자산이다. 벤처 기업이 아니라 네. 벤처 자산이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가격이 오를 수도 있어요. 또, 또 떨어질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중에 이제 어느 자산은 벤처 자산이지만 기업도 이제 성숙을 하면 훨씬 안정적인 단계에 들어가겠죠. 네. 또 그런 시기 올 수 있는 거고. 아직은 이제 좀 이제 불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전망을 밝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점점 이제 비트코인이 제도권으로 들어가고 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나 그 정부에서도 자산으로서의 그냥 수용을 그렇죠.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자산으로 인정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화폐로서 기능이 확장되고 이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에코네 거래소 이걸 완전히 불법화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예, 뭐 거래소 같은 것도 만들어서 인정, 일정한 틀을 만들어주는 네네.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예, 정부가 국가가 이거를 야 얘들을 완전히 그냥 다 죽여야 돼. 이러면 아예 불법화 시켜버리겠죠. 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일종의 자산으로서의 성격, 그런 네. 거래는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원하는 또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거를. 그래서 요런 범주 내에서만 그냥 해라. 네. 그죠? 네. 그 이제 디지털 골드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제가 이제 뭐 알기로는 이제 금은 이제 뭐 아까 뭐 화폐로서 그런 것도 말씀하셨지만, 네. 네. 최소한 화폐로서 쓰지 않더라도 예. 이제 산업용으로 쓰인다는 그렇죠, 최소한의 그렇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그 가격이 매겨지고 예, 예. 일종의 근본적인 뭐 가치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게 있다고 인식이 되는데 예. 비트코인도 그럼 뭐 금과 같은 그 근본적 가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네. 맞아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금 같은 경우는 산업용으로 쓰이고 네. 사실은 인도나 이런 데 이제 우리 또 장식용으로 많이 쓰잖아요. 네. 귀중하니까 오랜 말하자면 그 역사적 기억이 있는 거예요. 문화적인 가치도 있고 네. 그게 사실은 금이라는 거는 네. 그래서 쉽게 그게 이제 금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인데 그러니까 저는 궁극적으로는 네. 모든 인간이 어떤 그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네. 결국 인간이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네. 이제만 생겼지만 네. 이제 뭔가 사람들이 서로 이유가 조금씩 달라요. 네. 나 가치를 부여한 거예요. 말하자면 네. 이게 네. 인간이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네. 기억이 좀 길어지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은 훨씬 네. 시작한 지 좀 됐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러니까 다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그 중에 그 그룹 내에서 신뢰를 얻는 소수의 이런 거는 이제 그런 지위를 얻을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네, 이제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아, 이제 아마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 중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투자도 하시고 뭐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특히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뭐 그 이런 걸 전문적으로 조언하는 그런 직업에 지금 직업 업종에 있지는 않지만 제가 달러에 대한 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 다른 국제 정치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느끼는 거 특히 우리 국내에 계신 분들께 쭉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은 정보의 홍수의 시대이다 보니까 그 중에는 상당히 이제 정확하지 않은 정보도 많고 또는 의도적으로 또 이렇게 그 허위 정보도 있고
그래서 이런 투자 활동을 하건 어떤 그 뭐 그 국제 정세나 판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어떤 비판적인 사고, 항상 의심하고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같은 태도. 그게 비록 시간도 그리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이런 태도를 견지해야만이 때로는 올바른 판단할 수 있고 올바른 투자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비판적인 정신, 독립적인 정신,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자세, 이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달러의 힘의 저자 김동기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예.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